기사에 내지 못하는 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요. 뭐 그 외에 또 그 글을 보기만 하다가 또 글 쓰는 사람 얼굴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이 있으니까 그 때문에 나온 겁니다. 마산에서도 한번 해달라. 그래서 두 번째 모임을 여기 창동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. 준비한 저희로서는 이제 뭐 한없이 부족한데 전국적으로 이런 모임을 하는 언론사가 없는 모양이니까 그래서 한국기자협회에서 오늘은 한국기자협회 모호가 있는데요. 그 중에 이제 지역 언론에서 희망을 본다라는 곡에 이 독자 기자 만남 모임을 소개되기도 했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독자와 기자를 어떻게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고안을 한 건데 기자들이 나서서 기자에 하는 일들을 좀 얘기해주고 고충이나 그 다음에 취재를 하게 하는 과정 그리고 취재를 기사를 이제 쓰기까지 편집해 나오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독자들이 충분히 알면 1년에 한 번 정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소박하게 했지만 다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지금 4월이잖아요. 1년에 한 적어도 3번 적어도 3번 정도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한 가을경에 할 계획인데 야외로 뭐 역사 탐방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독자들과 나가서 야외에서 같이 호흡하는 그런 기획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.